네, 오늘은 우리 유닛 3 주말이니까 나가자. 펠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이죠, 오늘. 주말이고 오늘 말레이시아 공휴일이에요? 네. 주말이고 공휴일. 무슨 날이죠, 오늘? 말레이시아 데이? 맞아요. 맞나요? 말레이시아 데이예요. 말레이시아 데이. 말레이시아 데이는 항상 9월 16일이에요? 네. 9월 16일. 오케이. 비비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닛 3 주말이니까 나가자. Let's go out. 나가자. 그럼. 그래머는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넘버 원은 을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추측, 퓨처 텐스. 추측 means guessing, guessing future tense. 그래서 present tense 하면 는것 같아요, past tense 은것 같아요, 그리고 future tense 하면 을것 같아요. 또저 드라마가 뭐지? 얼로 레코딩을 하시죠. 네. 태우 씨 안녕하세요. 헬로. 네. 저 드라마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Will be interesting. 그래서 저는 저 드라마를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maybe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추측이에요. And 저 음식이 맛있다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먹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maybe 맛있을 것 같아요. 뭐이 컬러 디자인이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태호 씨가 공휴일이라서 쇼핑몰에 갈것 같아요. 이게 다 guessing. Not exactly, but maybe, probably, 갈것 같아요. 네. 간접화법은 자고 하다. 너 간접화법, let's. Let's. Let's go. How to say let's go? 맞아. 가자. 가자 하면 캐주얼 랭귀지. 가자 하고 갑시다. 됐어요. Let's go. 우리 오늘 시장에 갑시다. 극장에 갑시다. 하고 아버지한테는 How to say? 아버지, let's go. 아버지한테 갑시다 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가자 하면 안 되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아빠,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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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아요. 좋은데 레칭은 아니고 그거는 그냥 shall we? suggestion이고 빨리 가요라고. 아빠, 가요. 가요가 이 present 테니 let's도 있어요. 가요. 아빠 오늘 저녁에 피자 먹어요. let's eat 피자 할때 먹어요. 먹읍시다. 보통 회사에서는 먹읍시다라고 하고 친구한테는 야 피자 레지 먹자. 이다, 안녕하세요. 롱타임 노씨, 오랜만이네요. 네, 그래서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또자 이게 레지고 또 간접화법 in direct speech 하면 가자고 했어요. 친구가 쇼핑몰에 가자고 했어요. 오늘 피자를 먹자고 했어요. 이게 인다이 스피치. 그래서 오늘 뭐 해? 소라가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대학로에서 연극을 볼 거야. 자고 했어요. 두 번째 그래머하고. 마지막 그래머는 반말. 반말은 캐주얼 랭귀지. 반말. 그래서
반말은 뭐 요를 안 해요. 지금 뭐 해? 지금 공부해. 내일 뭐할 거야? 공부할 거야? 뭐 지난주에 많이 했어요. 그럼 반말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캐주얼 랭귀지. 캐주얼 랭귀지는 좀 쉬워요. 네. 그래서 그래머는 넘버 원 추측 퓨처 텐스, 넘버 투는 자고 했어요. In direct speech, let's. 세 번째는 반말, casual language. And vocabulary를 보면, 공연은 show, performance라 공연이에요, 공연. 그래서, 공연을 봐요. 보통 공연하면, 뭐, 콘서트, 뮤지컬, 연극 있죠? 티어터, 드라마, 연극. 영화는 공연이라고 안 해요. 영화는 안 하고. 그래서 그 배우가 뭐예요? 액터. 액터가 직접 노래를 해요. 뭐 뮤지컬 해요. 뭐 콘서트 해요. 앤 티어터, 로미오 앤 줄리엣. 연극해요. 이거를 공연이라고요. 공연. 퍼포먼스. 공연. 사진 전시회. 사진은 picture. 전시회는 exhibition. 전시회. 사진 전시회. 뭐, 그림 전시회. 전시회가 많이 있죠. 연극. 아까 나왔죠. 연극 하면 드라마 or theater. 연극. 로맨 줄리엣, 햄릿, 그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해요. 액터가 직접 himself or herself 연기는 뭐 액팅 연기를 해요. 연기. And 표는 티켓, 무비 티켓, 그냥 영화, 영화표 이런 또, 거 같아요. 콘서트 티켓, 벌써 콘서트 표, 전시회 티켓, 전시회 표, 막 표가 많이 있죠. 다 표인데, 3일 전에, 콘서트가 있었어요. 콘서트 티켓. 그래서 한국에서 그 콘서트를 하는데 한국 가수예요. 싱어. 가수 콘서트. 근데 이 가수는 그 티켓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티켓을 사기 때문에 가수, 이 티켓팅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티켓팅이에요. 한국에서.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며칠 전에, 티켓팅을 했는데? 아이유? 아이유도 힘든데, 아이유보다 더 힘들어요. 이 사람은. 아이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only one second, 1초에, finish 1초 only one second 그래서 티켓팅이 오픈해요 하고 클릭하면 웨이팅 대기 번호 웨이팅 넘버는 뭐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번이에요 your number 100만 번 그래서 maybe this year you cannot buy this ticket 그래요 제일 어려워요. 뭐죠?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언니 한국에서만 아주 유명해요. 한국에서만. 혹시 임영웅 아세요? 임영웅? 아, 임영웅? 네. 한국 가수인데 이분은 그 트로트예요. 트로트. 코리안 트래디셔널 뮤직.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좋아해요. 뭐 1분 만에 370만 뭐 전석 매진. 그래서 이 사람 콘서트 티켓은 못 사요. 너무너무 티켓팅이 한국에서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보통 이 사람 팬들은 나이가 많아요. 팬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팬이에요. 그래서 그 son and daughter, 아들, 딸들이 티켓팅을 해요. 아들, 딸들이. 보통 for father, for mother.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티켓팅이에요. 이 티켓을 하여튼 뭐, 표, 콘서트 표인데, 지금 며칠 전에 티켓팅을 또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아주 아주 뭐, 화를 많이 냈어요. 제일 힘든 티켓. 임영웅이에요. 임영웅. 이래, 영웅이 뭔지 알아요? 영웅? 이로 영웅이 히어로예요, 히어로. 근데 임영웅 하면, I'm hero, I'm hero. 임영웅. 근데 이게 his real name. 오케이. 여기서 표 있고. 거리를 구경하다. 거리는 street. 구경하다는 뭐, see, watch, sightseeing. 거리를 구경해요.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어요. means 바람이 불어요. The wind is blowing. 바람이 윈드예요. 바람 윈드고 불다 불다 하면 blow 이거 불어요. 뭐 윈드죠, 윈드. 바람이 불어요.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밖이 덥다. 덥다 더워요 means hot. Hot outside. 밖 outside. inside는 안에 안이 더워요. 안 밖이 더워요. 안 inside, 밖 outside. 덥다. 밖이 춥다. cold. 춥다. 지금 말레이시아 날씨는 어때요? 뭐요? 더워요. 매일 더워요. 한국은 요즘 좀 추워요. 지금 뭐 20도, 22도. 그래서 조금 덥진 않아요. 뭐 시원해요. 시원. Sometimes 좀 추워요. 네. 싱가포르는 날씨 어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말레이시아하고 비슷해요. 네. 네, 덥다, 춥다. And 시원하다 하면 시원해요 means cool. cool. 자리가 없다. No seat. 자리가 없어요. No vacancy. 그래서 이 콘서트 자리가 없어요. 식당 자리가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 그냥 아주 많이 쓰죠. Just watching TV. 캐주얼 랭귀지죠. 그래서 지금 뭐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 Just watching TV. 비가 오면 어때? 음면 어때? 이게 많이 하는데 음면 어때? 하면 I don't care, I don't care. 음면 어때? 비가 와도 괜찮아. It's okay. It's okay. 괜찮아. 비가 오면 어때? 그래서 뭐 추워. 추우면 어때? I don't care. 더워. 더우면 어때? 나가자, let's go out. 그러면 어때? 아니? 는? No, No. casual language예요. 아니요. 아니요, casual language는 아니. 어? 어는? 또 시간 있어? Yes. yes, 네. 캐주얼 랭귀지는 어도 있고 응도 있어요. 우리 영화 볼까? 그래서 여기 공연 쇼 퍼포먼스 공연 전 사진 전시회 익서비션 연극 드라마 시어터 표 티켓 거리를 사이싱 구경하다 바람이 불어요 하면 윈디 바람이 불어요. 밖이 덥다, 춥다, 자리가 없다, no seat. 그냥 저 텔레비전 보고 있어. 비가 오면 어때? I don't care. 그러면 어때?
아니, 하고, and 계산하다. 계산은 그 calculate가 계산인데, 계산하다 하면은, 이거는 to pay money 할때 계산하다, 계산해요. 그래서 돈을 내다 하고 쓰임. 또 가끔 한국 드라마 보면 식당에서 제가 계산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이거 여기 제가 계산할게요. 네, 하면 있어요. 있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식당에서. 그러면 I will pay money 계산할게요.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 기는 머신이죠. 그래서 계산기 하면 그 캘큘레이터 머신, 캘큘레이터가 계산기 계산하다. 그래서 제가 계산할게요 하면 I'll calculate. 그래서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and then pay money. 돈을 내다 계산하다. 세일하다 뭐 on sale. 할인하다 50% 할인. 그거는 이제 디스카운트. 할인, 디스카운트, 세일하다, 세일. 세차하다. 세차. 세수, 혹시 알아요? 세수해요. 아침에 세수해요. 워시 페이스, 세수. 세수. 그럼 세차는? 워시 카. 워시카, 세차하다, 세수하다, 뭐 워시페이스, 세수, 주차하다 하는 카, 파킹, 주차, 주차하다, 주차장, 주차장 하면 파킹랏, 파킹 에리어, 주차장. 세차장, 카워시 에리어, 그 세차장, 세차해요. 지나가다, 지나가다 하면 뭐 패스 바이, 플러스 윙, 지나가다, 지나가요, 지나가세요. 팔다, 팔아요. 셀, 그 티셔츠 어디에서 팔아요? 하다, 앤 팔다. 네. 느리다, 느려요. 너무 느려요는 slow. Fast, quick, 아니면 빠르다,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느려요. 느리다, 느려요. 더럽다, 더러워요. 더티, 더티, 뭐, 메시, 더티, 더럽다. 방이 더러워요. 차가 더러워요. 세차해야 돼요. 비슷하다. 시밀러. 비슷해요. 뭐, 같아요. 비슷하다 하면 시밀러. 속상하다. 속상하다. 속상해요 하면 upset. 뭐, angry.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아, no need. I need 하면 필요? 필요해요. 필요하다. 필요해요. 또이 볼펜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no need. 가지고 나오다. 가지고 하면 뭐 get, take 해요. 가지고 나오다 하면 come out. 그래서 가지고 나와요 하면 뭐 bring 할때 많이 하죠. bring. 가지고 나와요. 이거 뭐 bring. 가지고 나와요. 아니면 가져와요. 뭐 이런 거다 bring.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다.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다니다.
다니다 하면 go and back이 다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녀요 하면 보통 뭐 carry something carry를 가지고 다니다. 보통 뭐 회사에 갈때뭘 가지고 다녀요? carry what? 여러분은 회사에 갈때뭘 가지고 다녀요? 랩탑. 랩탑. 랩탑을 가지고 다녀요?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요. Everywhere bring notebook 가지고 다니다. 무겁겠는데? 또 다른 거 있어요? 핸드폰하고 뭘 가지고 다녀요? Everyday? 돈,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돈도 가지고 다니고. 열쇠 알아요? 열쇠가 키예요. 키, 열쇠를 가지고 다녀요. 네, 뭐 카드 많이 다니죠? 크레딧 카드, 교통 트랜스포테이션 카드, 뭐 IC 카드 가지고 다녀요. 이거를 가지고 다니다. 네, 성적이 나쁘다. 성적은 그 스쿨 그레이드, 뭐 리절트 성적, A 플러스, B 플러스 이게 성적이고 나쁘다, 나빠요, bad. 그래서 뭐 poor 그레이드, 성적이 나빠요, 성적이 좋아요. 시험에 나오다, come out. On the exam, 이 문제가, this 뭐 problem, 이 question,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To be on exam, 시험에 있어요. 시험에 나오다. 그래서 계산하다, 관이 없네. 계산하다, 계산해요 하면 to pay. 내가 돈을 계산할게요. 세일하다, 세일. 세차하다, wash car, 세차해요. And 지나가다, pass by, 지나가요. And 팔다, sell, 느리다, slow, 더럽다, dirty, 비슷하다, similar, 속상하다, upset, 뭐 distress, upset, 필요 없어요, no need, 가지고 나오다, bring, 뭐 bring along, 가지고 다니다, and carry. 버스가 지나가다네. 버스가 지나가다. 버스 뭐 pass by 버스가 지나갔어요. 성적이 나쁘다. poor grade, poor result. 시험에 나오다. come out on exam. 시험에 나와요. 맨 마지막 시험을 보다. 시험을 봐요. 응? The exam. 테이크 이그잼 시험을 보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이 이그잼 테스트 시험은 보다라고요. 시험을 봐요. 수업은 also attend class, join class 하면 수업을 해요. 해요는 아니에요. 수업을 해요는 제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그리고 학생은 attend. 그래서 수업을 보다 no? 듣다 듣다라고요. 수업을 듣다. 수업을 들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학생은 listen, 들어요. 그래서 attend class 하면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듣다. 지금 뭐예요? 하면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can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시험은 이제 시험 페이퍼를 받아요. 그리고 이 페이퍼를 보다요. 시험을 보다. 시험을 보다. 그리고 시험에 붙어요. stick, attach means 합격.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stick 붙어요. 그러면 합격. 이게 이제 패스. 시험에 패스. 근데 시험에
떨어지다. 떨어지다 mean fall down. 하면 불합격. fail. 시험을 봐요. 뭐 드라이빙 라이센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에 붙었어요 하면 패스.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면 fail. 그래서 그 시험 날에는 혹시 미역국 아세요? 미역국. 네, 미역이 위쑥 이비 이죠? 위쑥. 근데 시험 날에는 미역국을 못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험 날 시험을 보는데 미역국을 먹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날왜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냐면 미역이 very slippery, 미끄러워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fall down, 떨어져요. 그래서 이뭐 시험 날 미역국을 먹으면은 미끄러진다, 미끄러져요 하면 뭐 slippery slide. 그래서 안 되고 떡은 괜찮아요. 떡은 sticky 해서 떡을 먹으면 시험에 붙어요. stick. 그래서 떡을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미역국을 먹으면은 안 돼요.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붙어요. 시험에 떨어져요. And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짜리는 10만 원짜리. 이거는 value예요. 10만 원짜리. 10만 원 value worth. 그래서 이 가방 얼마예요? 이 가방 10만 원짜리예요. 하면 이 가방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짜리. 오랜만에 after long time. 그래서 이다 씨가 오랜만에 수업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long time no see 하면 학생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long time no see. 운이 없다. 운이 없어요. 운은 luck, luck, no luck, unlucky. 운이 없어요. 운이 없다. 줄에 서다. 줄은 line, 서다는 stand. 그래서 standing line. 줄에 서다. 줄에 서요. 데려오다. 가져오다. 아니면 아까 여기 가지고도 있는데, 가지고. 가지고 하면 take, bring, get,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오다. short form 하면 가져오다. 가지고 오다. 가져오다. So take and come means 가져오다. 이것도 bring 아이템 가지고 오다. 또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요. 네, 가지고 오다. 그리고 데리고 오다. 숏폼은 데려오다 같아요. 데리고 오다. 데려오다는 bring 사람 or 뭐 동물. 동물이 뭐예요? 애니멀, 동물, 애니멀. 그래서 living thing는 데려오다, 데려오다. living things 아니네. 저기 뭐야? 그 tree 이건 아니고 only animal 사람 데려오다. bring 그 친구를 데려와요. 뭐 고양이 cat 고양이를 데려와요. 그리고 아이템은 물건이라고요. 물건. 물건은 가져오다. 가져와요. take away 하면 가져가요. take away. 데려가요. 오다, 가다. 비밀. Secret. secret, 비밀. 비밀번호도 있는데, 비밀번호?
비밀은 시크릿, 번호는 password. 이게 패스워드. 그래서 비밀은 시크릿, 번호는 넘버죠, 넘버. 시크릿 넘버, 이 패스워드. 또 비밀번호를 쓰세요. 이 패스워드를 쓰세요. 앨범은 뭐 포토 앨범. 음료수, 드링크. 음료수, 콜라, 스프라이트. 케이크는 케이크. 기억에 남다, 남아요. 기억은 메모리. 남아요 하면 리메인, left.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하면 in my memory, memorable. 메모러블,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다. 뭐가 기억에 남아요? 제 친구가 기억에 남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 뭐, that will be good. 그게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 Good ide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보다, take a test, exam. 봐요. 10만원짜리, 10만원 value. 오랜만에, after long time. 운이 없어요, no luck. 줄에 서다, standing line. 데려오다, 여기는. 데려오다, bring person or animal. 친구를 데려왔어요. 비밀, 하면 secret. 비밀이 있어요. 앨범, 음료수, 케이크. 기억에 남다, memorable. remind memory. 기억에 남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 That will be good. 좋은 생각이에요. That's good idea. Good idea. 네. 그리고 이제 grammar number one, 일것 같아요. Guessing future tense를 보죠. Textbook, 54페이지. 볼게요. Vocabulary는 제가 스크린샷 보내드릴게요. 여기 일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게 다 추측이에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추측, guessing. Adjective 하면 은것 같아요. 날씨가 좋다. 좋은 것 같아요. 또 추측이기 때문에 저는 날씨를 몰라요. 그런데 뭐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백화점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옷이 스몰, 작다. 룩 스몰, 작은 것 같아요. 은것 같아요. 그리고 넘버 투는 이제 verb 하면 는것 같아요. 이게 present tense.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나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뭐 하지라 씨가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에어포트도 가요. 그럼 아마 maybe 여행 가는 것 같아요. 네, 은것 같아요 하는 past tense. Already 여행을 간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을것 같아요 하면 future tense. 일것 같아요. 날씨가 안 좋지요. Not good, right? 네, 비가 올것 같아요.
여기 하늘에 구름이 뭐예요? 클라우드. 하늘은 sky, 하늘, 구름, 또뭐 있나요? 해? 선. 산. 해도 있고, 뭐, 태양도 있어요. 해, 태양, 같고, 달, 문. 문, 별, 스타. 다, 하늘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구름이 이제 클라우드, 구름이고, 다크 클라우드 하면 먹구름 하면 다크 클라우드.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은 먹구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올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하면 갈것 같아요. 하다 할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운동할 것 같아요. 공부할 것 같아요. 먹다.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점심을 먹을 것 같아요. 듣다. 들을 것 같아요. 지금 턴온 더 라디오, 라디오를 켰어요. 음악을 들을 것 같아요. 덥다, 핫. 고운 것 같아. 더울 것 같아요. 와. 바 체인트 우. 내일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아프다. 것 같아요. 배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아플 것 같아요. 만들다. 만드는 만들 것 같아요. 했는데, 넘버 원은 으드롭. 만들 그래서 만들 것 같아요. 엄마가 오늘 피자를 만들 것 같아요. 뭐, 살다 립. 사이 보고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guessing future tense 일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수 씨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너무 시끄러워요. 있죠?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퓨처 텐으로 하면 이거는 아이들이 놀아요. 플레이. 그래서 오늘 밤 투나잇 아이들이 놀것 같아요 하는 퓨처예요. 지금은 안 놀아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뭐온 투나잇 오늘 밤에 생일 파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놀것 같아요. 옆집에서 파티를 할것 같아요. 을것 같아요로 하면 을것 같아요 퓨처 파티를 할것 같아요. 지금은 파티가 없어요. 그런데 파티를 준비해요. 프리페어. 그래서 아마 투나잇 오늘 밤에 파티를 할것 같아요. 여기는 집을 고치다. 그래서 집을 고칠 것 같아요. 집을 고치면 너무 노이즈, 시끄러워요, right?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만. 근데 아파트 그 한국에서는 이제 카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라이크 뭐 페이스북 같은. 그 한국에서는 이제 뭐 네이버 카페라고요. 카페. 아파트 카페에 보면 가끔 이제 뭐라고 하죠? 901동 이렇게 쉽게 해서 A동 801호 우리 집은 A동 유닛 넘버 801이에요. 801호 7시부터 10시까지 화장실을 수리해요라고 카페에 글이 올라와요. 누가 이 글을 써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항상 카페에다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리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사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시간에 시끄러워요.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글이 있으면 오늘 밤에 집을 고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도 거기에 이제 글을 써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사해요. 죄송합니다. 하고 글을 써요. 글을 안 쓰면 나중에 전화해서 오피스에 전화해서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긴 다을것 같아요. Future tense.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을것 같아요. 그래서 다을것 같아요. 아래 practice 보면 여기에 다을것 같아요. 을것 같아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내일은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을것 같아요. 하지라 씨, 언제 회의가 끝나요? 지금 55분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지금 55분이니까 아마 maybe, 뭐, o'clock 되면 끝나요.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Good. 태호 씨, 리엔 씨가 수업 후에 애프터 클래스 뭐할것 같아요? 리엔 씨가 집에 일찍 고 집에 가자. 갈것 같아요. 리엔 씨가 집에 얼리 일찍 갈것 같아요. Maybe 될것 같아요. And 비비안, 토요일에 같이 쇼핑하러 갈까요? 토요일에 가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일 것 같아요. 같아요. 토요일이 주말이라서 토요일에 가면 쇼핑몰에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펠린 씨, 일요일에 놀러 가서 많이 have to work 걸어야 돼요? 많이 걸을 것 같아요. 네, 산에 가니까 you will go to mountain 또 많이 걸을 것 같아요. 또 회의가 끝날 것 같아요. 집에 일찍 갈것 같아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걸을 것 같아요. 앤디 씨가 집에 가면, if go home, 뭐할것 같아요? How to answer? 앤디 씨가 집에 가면 뭐할것 같아요?
요리할 것 같아요. 그 요리할 것 같아요. 또 저녁 먹을 것 같아요. 먹을 것 같아요. 드라마 볼것 같아요. 볼것 같아요. 아니면 운동 할할것 같아요. 그래서 다 추측이에요. Maybe. 요리할 것 같아요. 저녁 먹을 것 같아요. 네, 뭐할것 같아요? 이거 워크북을 한번 볼게요. 워크북. 것 같아요. 워크북 34페이지. 34. 여기는 그림, 이 picture. 그림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여기 기억 or는 고르십시오예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할것 같아요? 기억 or는 요, 요. 그렇죠. 저 구름이 많아서 하늘이 회색이에요. 회색 means 그래. 그레이 컬러. 그래서 조금 후에 비가 올것 같아요. 이번은 날씨가 좋지요? 같이 산책할까요? 그런데 이 그림 보면 날씨가 안 좋아요.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많아요. 비가 올것 같아요. 여기도 다을것 같아요인데 나하고 다 이거는 지금 먼저 한번 써보세요. Please write, na or 다. 지금 한번 써보세요. 아, 을것 같아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다 썼나요? 아, 한번 보죠. 1번, 12시 59분이에요. 수업이 곧 끝날 것 같아요. 수업이 피니시 끝나다 끝날 것 같아요. 히로미 씨가 오늘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집에 일찍 갈것 같아요. 또 히로미 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이게 간접 과법인 나이 스피치. 그래서 히로미 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간접이고 직접은 다이렉트 스피치.
히로미 씨가 뭐라고 했어요? 히로미 씨 셋? 우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히로미 씨는 머리가 아파요. 이거는 다이렉트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간접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집에 일찍 갈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요? Shall we dinner together?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산에서 많이 걷다 걸을 것 같아요. 듣다 들을 것 같아요. 걷다 걸을 것 같아요. 내일 하이킹 or 뭐 클라이밍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so 편한 신발, comfortable shoe, like 뭐 스포츠 슈 신고 오세요, please. And 오다 올것 같아요. 먹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먹을 것 같아요. 바쁘다 바쁘게.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바쁠 것 같아요. 여기 비지. 듣다 들을 것 같아요. 음악을 들을 것 같아요. 쉽다, easy. 쉬울 것 같아요. So far, change to 우. 쉬울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easy. 놀다, play. 놀다 플러스 을것 같아요 and 을 드롭 그래서 놀것 같아요. 오늘 펠린 씨가 뭐 할까요? 오늘 퍼블릭 홀리데이라서 놀것 같아요. 플레이 놀것 같아요. and 어렵다 difficult 어려 어려워. 울것 같아요. 맵다, 스파이시. 매우 매울 것 같아요. 같아요. 음식이 있는데 아직 안 먹어서 몰라요. 그런데 음식이 뭐 레드 컬러, 아주 레드 컬러예요. 그러면 음식이 maybe 매울 것 같아요. 맛있다,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스멜. 스멜이 뭐예요? 스멜, how to say 스멜? 굿 스멜. 스멜은 냄새라고요. 냄새 스멜.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매울 것 같아요. 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머 넘버원은 guessing future tense일 것 같아요. 넘버 투는 간접 화법 자고 하다.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합시다. Let's go. 앤디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앤디 씨가 산책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앤디 씨가 다이렉트로 이야기해요 하면 직접 화법, 다이렉트 스피치. 그 이야기를 미나 씨가 들어요. 그리고 미나 씨가 얘기를 해요 하면 이게 간접 화법, 인다이렉트 스피치. 직접 간접. 간접은 adjective 하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춥다고 했어요. 바쁘다고 했어요. verb 는다고 했어요.
집에 가요. 집에 간다고 했어요. An adjective verb. 밥 썼다고 했어요. 밥을 먹었다고 했어요. 어제 친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An 을 거라고 했어요. 날씨가 추울 거라고 했어요.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Andy 씨가 학생이에요. 하면 Andy 씨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학생이에요. 학생이라고 했어요. 학생이라고 했어요. 학생이라고 했어요. 나오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의 그 아이돌, 보통 이제 자기소개, 셀프 인트로덕션, 특히 이름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라예요. 이렇게도 하고 제 이름은 하지라예요. 뭐 I'm 하지라. My name is 하지라. 저는 하지라라고 해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라라고 해요. 이것도 하고. 그래서 보통 그 아이돌이 막 자기 그 그룹 이름 할때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세븐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죠. 저희는 세븐틴이라고 합니다. 뭐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해요. 이것도 자기소개할 때 많이 하는데 라고 해요. 그래서 라고 했어요. 나오는 오늘은 토요일이라고 했어요. 공휴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넘버 쓰리, 레츠는 자고 했어요. 레츠 자고 했어요. 캐주얼 랭귀지 자, 이 자가 레츠예요. 캐주얼 랭귀지에서 자. 그래서 가자, 한번 레츠 고 가자고 했어요. 먹자, 레츠 잇 먹자고 했어요. 마시자 하면 뭐라고 했어요? 마시 마시자고 했어요. 자고 했어요. 오늘 놀자, let's play. 놀자고? 놀자고 했어요. 그래서 자고 했어요. 근데 let's는 뭐 가자도 있고 갑시다 또 same. 그래서 갑시다. 이것도 렛츠 고죠. 갑시다. 그래도 가자고 했어요. 먹읍시다. 먹자고 했어요. 마십시다. 놉시다. 이건 맨 놉시다네요. 놉시다. 하면 놀자고 했어요. 앤디 씨가 산책하자고 했어요. 여기 간접화법 렛츠 자고 했어요. 이게 유닛, 그래머 넘버 2. 그래서 식사하러 갑시다. 저는 식사하러 가자고 했어요. 같이 중국 음식 먹어요. 저도 중국 음식 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렛츠가 아까 얘기했는데 넘버 원은 저 프레젠텐하고 같아요. 아어요, 가요, 먹어요, 만나요. 이것도 렛츠. 그리고 읍시다 하고 자세 개가 있죠. 먹어요, 먹자고 했어요. 중국 음식은 어제 먹었으니까 다른 식당에 가요. 다른 식당에 자고 있어요. 가자고 했어요.
식사한 다음에 공원에서 좀 걸읍시다. 공원에서 좀. 걸자고 걸자, 걷자고 베이직은 걷다죠. 그래서 걷자고 자고 했어요. 또 걸어요. 걸읍시다. 캐주얼 랭귀지는 Let's walk. 걷자. 걷자고 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더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휴일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